역시 또 꼬치 하면 또 양꼬치잖아요. 양꼬치. 응매. 아, 양은 응매가 아니구나. 어쨌든 아, 사장님 여기 주문할게요. 그 양꼬치 2인분 같은 1인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문과 동시에 고운 자태대로 내며 등장한 양꼬치. 기계 차근차근 하나씩 올리며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빨갛게 양념된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이죠? 서로 지금 투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저 선수들의 저 땀방울 보십시오. 땀방울 보십시오. 땀방울. 자네들이랑 그런가요? 근데 그 진짜 양꼬치 지금 제대로 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게 이 잘못 이 요리하면은 양꼬치 특유의 그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 양념이 배어 있어서 비린내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장님? 저희들은 이거 모든 거 거기로부터 수작업 들어가고 양념을 지금 해갖고 숙성시켜갖고 예, 그 잡내를 없애갖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라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한번 드셔보고 그렇죠. 예. 그럼요. 백문이 불여일식. 일단 먹어보고 이야기하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양꼬치 먹기에 도전해봤는데요. 그냥 또 먹으면 섭섭하죠. 그치, 지금 보이시는 거 있어야죠, 중국으로 찌란이라고 불리는 향신료인데요. 맛은 더해지고 특유의 비린내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향신료 살짝 찍어서 한 입 먹으면 입안을 휘몰아치는 양꼬치의 맛. 와, 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아,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 와. 전혀 접해 먹어요, 지금. 부드럽고 뭐 비린내 안 나는 거 당연하고 이 양념 맛이. 와, 이거 어떻게 비유해야죠? 약간. 맛있는 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 매콤하면서도 맛있는 소금이라 해야 되나? 아직 양고기의 매력에 빠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양꼬치 이은 두 번째 꼬치 요리, 양상겹 꼬치입니다. 야들야들한 양상겹을 노릇노릇 구워낸 후에 사장님께서 개발한 소스를 위해 듬뿍 스튜디오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 속으로 직행하며 다시 한번 또 구워주는데요. 양꼬치는 많이 봤지만 양상겹의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와. 와, 그러니까 진짜 느끼하지 않네요. 오, 일반적인 돼지 거금 먹으면 딱 느끼한 맛이 올라오는데, 아, 마법의 소스네 이게. 정말 보는 재미, 먹는 재미까지 있었던 다양한 꼬치 요리의 세계. 여러분들도요, 양껏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외쳐볼까요? 네. 먹어야 산다.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로 만든 꿀소라 꼬치부터 제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흑돼지 꼬치, 중국 요리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양꼬치 음식들까지 제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꼬치 요리들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